한다. 응. 넌 한 대 때리고 시작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아 정말 제 고향 같은 곳에 왔어요. 네. 오늘은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첫 로켓 보람의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와서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는 김태훈 선생님을 모시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저희 영상에 되게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벌써 구독자가 9만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실버 버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9만을 넘으면서 많이 생각한 게 저희 영상에 흔쾌히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채널이 진짜 클 수 있고 고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인종양 외래를 보시면서도 자궁 근종 환자들을 좀 많이 보시나요? 정말 많죠. 사실 자궁 근종 전문가라고 할 게 없는 게 우리 다 지겹도록 봤잖아요. 맞아요. 자궁 맞아요. 근종 입원해서 수술한 환자들 거의 대부분 자궁 근종이고 수술방에서 자궁 근종 환자를 제일 많이 봅니다. 산부인과 의사라면 정말 많이 보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자궁은 평활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궁 근육 덩어리예요. 불수이근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세포 중에 하나가 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마구마구. 사실 그게 왜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유병률은 매우 높아서 거의 전체 여성의 한 7, 80%까지 연구에 의하면 자궁을 절제해보면 근종이 한두 개씩은 다 있다. 종양이긴 한데 전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궁 근종으로 해서 죽거나 잘못되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자궁 근종이 암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환자분들이 자궁 근종이 있으시네 하면 그거 놔둬도 되나요? 네. 이 질문을 네. 제일 많이 하시는데 자궁 근종은 과연 암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궁 근종은 암으로 될 가능성 전혀 없고요. 암이랑 자궁 근종이랑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하는 모해가 자궁 근종을 놔두고 점점 커지면은 그게 암으로 바뀌는 맞아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고요. 물론 자궁에 생기는 암이랑 근종이랑 구분이 좀 어려운 암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구분이 힘들다 뿐이지 자궁 근종이 이걸로 암으로 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네. 왜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왜 생기는지 잘 모르고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네. 아는 게 뭐지? 왜 생기는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유전적 요인이 확실히 있어요. 인종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요. 흑인들이 많고 그 다음 백인, 그 다음 동양인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분들이 엄마가 자궁 근종이 있었는데 나도 자궁 근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냐 하실 네. 것 같은데요. 가족 중에 근종이 있으면은 본인이 근종이 생길 가능성이 한 2.5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자매들이 같이 수술하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자궁을 떼셨는데 근종 때문에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뭐 본인도 있고 이런 맞아요. 게 많은 것 같아요. 초경을 일찍 했다든지 호르몬에 과다하게 노출됐다든지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난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에서 나오잖아요. 좀 약간 네. 비만한 분들이 근종이 더 잘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조기 폐경에 대한 네. 콘텐츠를 올렸거든요.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살이 쪄도 날리고 네. 살이 너무 말라도 조기 폐경 잘 된다고 네. 개복치 같은 것도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정말 예민하네요. 이 체중이 너무 나가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빠져도 안 되고 그쵸. 또 근종은 그럼 살이 너무 찌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니까 네. 자궁 근종이 더 잘 자라겠죠. 더 빨리 자라고 개수도 많아질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자궁 근종이 좀 덜 생겨요. 그리고 그 중에 이유 중 하나가 임신을 해서 분만을 하면 자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가 그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궁 근종 씨앗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파괴가 된대요. 리모델링 되면서. 너 임신 근종 채널이요? 아 선생님 그래서 넷째까지 나오셨군요. 아주 와이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군요. 며칠 전에 와이프 건강을 잘하는데 자궁 근종 없었네. 키임약
피임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자궁 근종에 있어서 피임약이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피임약을 먹는다고 해서 자궁 근종이 더 잘하진 않아요. 자궁 근종으로 수술하신 분들도 피임약으로 피임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자궁 근종이 암은 아닌데 여성들을 계속 괴롭힌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그냥 각 분류를 하자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출혈, 통증, 그리고 크기 관련 증상. 출혈 증상은 아무래도 이제 생리량이 많아지고 맞아요. 생리가 깔끔하게 안 끝나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빈혈을 일으키고, 통증은 이제 자궁 근종이 심하면 생리통이 심해지고, 또 하나는 생리가 아닌데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근종이 너무 커다 보면은 안쪽에서 괴사가 일어나요. 아. 그러면은 엄청나게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이 크기 관련 증상인데, 내가 생리하는데 뭐 불편함도 없고 생리통도 없다, 뭐 생리량도 많지 않다, 근데 자궁 근종이 뭐 10cm, 20cm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근종 자체가 폭이 워낙 크니까 방광을 누르거나 장을 누르거나 해서 크기 관련 증상을 볼 수가 있죠. 자궁 앞에 있는 방광을 누르게 되면은 방광에 소변이 찰 공간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소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게 되고, 자궁 근종이 장을 누르게 되면은 변비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전체적인 장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소화 불량, 맞아요, 생길 수 있죠. 제 환자 중에는 20cm 정도 되는 근종이 있었던 환자가 있었거든요. 너무 커서 제가 떼서 무게를 달아봤는데 2.9kg더라고요. 네. 자궁 근종이라는 게 깊은 곳에 있으니까 별로 커져도 크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이분이 딱 한 가지 증상이 있었던 게 소변을 엄청 자주 보셨어요. 생리 관련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가 불편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크기 관련 증상은 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안 나타나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애매해요. 네. 특히 20cm 될 때까지 모르고 오셨나. 그럼 보면은 그분들 보면은 그냥 살이 쪄서 그런지 알았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뱃살이 안 빠져. 맞아, 맞아, 맞아. 만져보면은 만져보면 알잖아요. 딱딱한데 진짜. 한소 낭종은 물렁물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궁 근종은 확실히 딱딱한데. 맞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자궁 근종이 20cm, 30cm까지 큰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마 뭔가가 이렇게 자랐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젊은 분들이 또 많으니까 산부인과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 보고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오시면. 네, 참 다른 과에서 와요. 내과. 내과에서 초음파 보고 네. 산부인과 빨리 가세요. 근종이 이제 그 정도로 커지면 선생님 정상적인 자궁 모양을 또 보존하기가 썩 막 어렵죠. 예, 쉽지 않으니까 어렵죠. 뭐 너무 작은 근종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 주기적인 검진을 하자. 네.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말고. 대부분의 근종이 임신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 정도로 크면요 나중에 착상이 되는 자궁 내막을 모양을 변형시켜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임신에 영향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cm, 20cm 되면은 정말 이거를 떼고 나서 복구를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우리 영상을 영상을 보시면서 배를 한번 눌러보시고 침대에 누우셔서 무릎을 일단 세우시고 네. 네, 배를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자궁 근종을 어떻게 하면서 진단하는지, 보통 혹이나 암 같은 경우는 CT를 많이 찍잖아요. 일단 자궁 근종이 의심되면 가장 우리가 값싸고 아주 편하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맞아요. 수십 번을 봐도 전혀 문제 없는 맞아요. 초음파를 보게 되죠. 초음파가 너무 좋은 게 요즘에 또 급여도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올해 2월 달부터 나라에서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진짜 산부인과의 청진기인 것 같아요. 초음파만 찍으면 되나요? 아니요, 자궁 근종을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거든요. 점막하, 근층하, 장막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예요. 임신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점막하 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궁 내막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궁 내막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게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볼 때는 초음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궁 내막 안에 물을 쏘면서 봐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아요.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것도 보험도 해줘요. 물이 들어가면서 초음파가 이렇게 수면에 떠오른다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검사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건 MRI죠. 네. MRI가 골드 스탠다드, 자궁 근종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검사 방법이고, 그것도 너무 좋은 게 보험을 해줘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 근종이 보험이 돼요, 선생님?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자궁 근종 절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한테는 그 MRI가 보험이 돼요. 와우, 이건 진짜. 아니 왜냐면 골반 MRI가 암이 아니면 안 된다고 네.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MRI를 그럼 선생님 찍으면 아까 말씀하신 자궁 근육층에 드물게 생기는 6종하고 네. 혹시 근종하고도 구분을 해주죠. 구분이 뭐 완전히 100% 구분은 그렇죠, 안 되지만 맞아요. MRI하고 뭐 간단한 피검사 정도로 하면은 자궁에 생기는 암
근육과 헷갈릴 수 있는 6종, 자궁 6종을 구분을 해줄 수 있어요. 네. MRI는 또 CT랑 달리 방사선을 안 쓰기 때문에 인체에 또 무해예요. 네. 네, MRI 선생님 혹시 찍어보셨어요? 안 찍어봤는데요. 전 찍어봤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실수로 귀마개를 안 주셔가지고 그 통에 그냥 들어갔거든요. 왜 공황장애가 온 사람들이 거기 못 들어간지 알겠어.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영상 좋게 나오시려고 완전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괜히 막 가렸잖아. 갑자기 옵세하게 막 귀는 시끄럽겠는데. 30분 걸리죠? 어떤 거 생길 뻔했던가요? 쿵쿵쿵쿵.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근종이 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난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돼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근종 자체가. 네. 그럼 이게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막하 근종, 자궁 내막 안으로 돌출돼 있는 근종들은 확실히 임신에 영향을 줘요. 그게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임신 성공률이 한 70%까지도 낮다고 돼 있어요. 그 근종을 떼주면은 임신 네. 성공률이 올라가죠. 근층 안에 있거나 점막이랑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자궁 겉에 붙어있는 장막하 근종은 임신에 별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정말 혹부령감, 혹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병률도 높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갖고 있는데 자궁 근종을 꼭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치료를 한다면 어떤 치료법을 해야 될까요? 저는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치료 목표를 혹에 중점을 주지 말고 본인 증상에 중점을 두라고 하거든요. 항상 혹에 중점을 두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치료했는데 혹이 안 없어졌다, 맞아요. 안 줄었다, 나중에 또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증상, 본인의 삶의 질에 맞아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삶의 질 향상, 임신, 그리고 폐경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세 개를 가지고 치료를 할지 결정을 주로 합니다. 근종이 있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네. 그럼 저 수술해야 되나요? 이거 마저 떼어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cm만 돼도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내가 이 자궁 근종 때문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는가? 뭐 생리 때 나 외출도 못해요. 뭐 패드를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그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달고 살아요. 같이 사는 가족들도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증상이 전혀 없다. 뭐 근종 뭐 한 4-5cm 있는데 뭐 불편한 거 전혀 없다. 그러면은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돼요. 근종 4-5cm는 복강내에 있는지 없는지 네. 기별도 안 가는 네. 사이즈기는 하잖아요. 커지는지 뭐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근종 치료를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절로 할 거냐 완치를 할 거냐 근종에 대한 완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해요. 자궁을 떼거나 폐경이 되거나 폐경되기 전까지 계속 재발하니까 네. 검사 결과도 중요하죠. 의사들이 가장 먼저 빈혈의 정도 생리 아이 꽤 많은데 전 많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해모글로빈 7이야 얼굴 하얗고 근데 그 환자들이 대부분 네. 만성빈혈이라서 네. 익숙한 원래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뛰면 원래 숨 찬 거 아니에요? 이러고 오시거든요. 정말 물 같은 피를 가지고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깜짝 놀랄 때 우리가 식겁하지 네. 그런 분들 확실히 보면 얼굴이 하얘 생리형 별로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원래 다 이 정도 있는 이게 남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니까 맞아 그거 되게 어려워. 덩어리 피 나온 적 있어요 물어봐요. 막 정말 선지처럼 맞아요 맞아요 떨어지는 네. 피를 생리 때 경험하는 분들은 그 빈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위치 그리고 크기 뭐 개수 이런 것도 보고 또 하나는 악성 가능성 좀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거나 악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아서 치료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돼요. 조금만 방광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우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방광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좋은데? 어, 야 중앙에서 껐다 이거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치료들을 잠깐만요 선생님 시험 방송 있다